자, 그럼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김성규 소장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또 하나 이슈가 부각됐던 것이 역시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이 가상화폐 관련된 기업 중에 헤지펀드 중에 하나인 이 3 에로우스가 파산했다라는 네.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코인이 한번 또 출렁거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네, 그 말씀하신 이제 3 에로우스가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사실 이제 버진 아일랜드가 지금 그쪽에 본사를 옮겨놓고 원래는 두바이로 옮겨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3AC가 이제 버진 아일랜드 법원에서 이제 너희들 청산해라 해가지고서는 청산 명령이 떨어져 버렸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됐고 또 채권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한 6억 불 이상 뭐 다 합치면은 그 한 거의 조 단위의 그런 그 네. 마진콜이 지금 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디폴트를 계속 통지를 발송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네. 참 아이러니하게도 테라하고 루나가 붕괴한 것이 네. 이게 가장 큰 그 시장의 암호화폐 시장 붕괴를 촉발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쵸. 이게 그 상호 보증 즉 이게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원래는 달러라든가 유로 혹은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는 담보물을 기반으로 해서 했다면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이게 그 암호화폐끼리 서로 상호 보증으로 지금 엮여 있는 상태란 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취약한 암호화폐 시장의 붕괴를 더욱더 부추기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암호화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웃기는 게 그 대형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네. 그래도 이제 달러를 확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서 그 중소형 군소 그 암호화폐나 혹은 새로 신규로 발행되는 이런 수많은 암호화폐들이 담보물로 비트코인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경우가 네네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시세가 떨어질 경우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밸류 자체도 굉장히 떨어지는 네. 즉 급락에 굉장히 취약한 이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헤지펀드 그리고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 기업들 그리고 암호화폐에 또 투자한 기업들도 지금 손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도 어쨌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굉장히 그 큰 의미를 가지는 게 우선 상당한 유동성이 지금 암호화폐로 가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럼 이것들이 지금 한마디로 순식간에 공중으로 사라지는 그렇죠. 건데 이게 우품현실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유동성이 좀 사라지는 그런 효과도 좀 있겠지만은 동시에 누군가는 어차피 그 자금을 가져갔기는 가져갔겠지만 시장에는 나올 수 없는 자금으로 해서 어쨌든 이제 소각이 되는 효과를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헤지펀드들이 암호화폐에다가 눈을 돌리고 여기에 투자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3 에로우 같은 애들이 특히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암호화폐를 상품을 가지고서 또다시 고위의 레버리지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돌렸기 때문에 이걸로 자금을 유치를 했던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즉 이전에 그 서프라임 모기지하고 되게 비슷한 건데 이건 그보다 더 위험한 그런 상품들이 지금 나와서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것이 비트코인의 급락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들이 만들어놨던 상품이나 그 코인을 가지고서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그 암호화폐를 가지고서 만들어낸 또 다른 암호화폐들이 마진콜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거세지는 거죠. 네. 자,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력 있는 투자자들도 너무 많은 상황이고 또 그나마 또 그래도 뭔가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고 희망 회로를 돌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이제 7월 초에 미국에서는 이제 비트와이스라든지 그레이스케일 같은 쪽에서 ETF, 비트코인 ETF가 어쨌든 SEC에서 승인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에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예.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아마 게리 겐슬러 의장이 그를 절대 해줄 리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저는 이거 되게 이전에도 굉장히 말씀드렸지만은 이 암호화폐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 시장이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걸 우선 인지를 하셔야 네.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디파이라는 것 측에서 탈중앙화를 앞에 내세운 것 자체가 중앙은행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거니까. 그쵸. 그럼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절대 중앙은행들이 곱게 넘어가진 않을 거라는 것이 일단 제가 보는 시각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특히 이제 그 지금 현재 봤을 때 이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쉽게 얘기해가지고서는 그 셀시어스 같은 경우 특히 대표적인 얘인데 얘들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3일에 고객 계정을 전부 다 그냥 동결을 시켜버리고서는 그야말로 돈을 인출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일부 그 이전에 그 가상거래소 같은 경우도 종종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그 경우에는 아예 그냥 가지고 있던 코인들이 증발하는 사태들이 종종 일어났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욱더 암호화폐 시장을 더 급락을 부추길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채굴 같은 경우도 이제는 더 이상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열기가 많이 식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암호화폐는 조금씩 저물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시장의 몰락이 시작된 것인가 이제 해가 저물어가는 것인가 김성규 소장께서는 일단은 그다지 뭐 전망은 밝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암호화폐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여기에서 좀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왓츠업은 여기까지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셀럽은 말했지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셀럽들은 또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투자 힌트 얻어보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전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셀럽은 말했지 최윤입니다. 간밤에 셀럽들은 어떤 이야기를 내놓았을까요? 첫 번째 셀럽의 발언부터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증시 상황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 이제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배당주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밤에는 완전히 다른 투자 의견들이 다시 한번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오펜하이머의 수석 전략가인 존 스톨츠퍼스가 투자 노트를 한 가지 발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남겼는데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성장주는 가치주 대비해서 여전히 비싸지만 코로나19 강세장에 비하면 but not nearly as expensive, 여전히 그만큼 비싸지는 않습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성장주가 꽤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은 코로나19와 비교를 했을 때 아직도 여전히 너무 많이 내려온 상태다. 지금보다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내다본 건데요.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크레딧 스위스의 수석 전략가인 조나단 골랍이 투자 노트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성장주의 장기적 평균 PE 멀티플은 4.8포인트에 불과합니다. 두 지수가 마지막으로 대등하게 거래된 것은 Global Financial Crisis,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이 성장주를 결국에는 선택해야 된다라고 읽혀지는데요. 이러한 투자 의견에 대해서 김성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스튜디오로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역시 성장주에 대한 여전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인데 자, 지금 이런 시장 상황 속에 성장주의 투자가 괜찮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봤을 때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네. S&P 500에 있는 대형에서는 지금 현재는 보시면 좀 어렵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러셀 1000 정도 되는 즉 중소형에서 중대형 어느 정도 1000이니까 중대형 정도 되는 곳에서는 충분히 성장주가 이제는 어느 정도 언더밸류로 돼 있는 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을 하시는 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 고금리 시대로 접어들게 되니까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이 맞춰서 또 다시 진행될 수 있는 또 다른 플랫폼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그 미국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당근 마켓 같은 건데 이런 거는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이제 좀 눈을 돌리고 있는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으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즉 앞으로 BNPL 즉 Buy Now Pay Later 같은 이런 이 페이 플랫폼들이 분명히 나중에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신용 물량에 대한 그 물량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다루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것을 중고 혹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그 쉽게 얘기해서 그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나오는 그 담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담보물들을 다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다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럼 그런 유의 시장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제 앞으로 시장은 주목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럼 그런 주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살펴보셨을 때 충분히 그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형 기술주, 대형 성장주 플랫폼주들은 뭐 이제는 약간 어찌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오히려 지금 이런 시장 상황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앞으로 미래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이 플랫폼이나 성장주들을 오히려 옥석가락이 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럼 다음 또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셀럽은 누굴까요? 최윤 캐스터. 네, 어제 우리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공장 설립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고금리에 대한 여파를 테슬라도 피해갈 수는 없었나 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측에서는 이러한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원래 어제 블룸버그가 관련된 보도를 내놓았고요. 이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후속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테슬라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인원 감축의 일환으로 실리콘밸리 사무실 중 하나를 폐쇄하고 laying off about 200 people, 약
약 200명을 해고합니다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바로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업무를 맡고 있는 캘리포니아 산 마테오 오피스를 폐쇄한다고 직원들에게 알렸습니다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이렇게 인원을 감축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비용 절감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쟁력은 어떻게 될까요? 관련된 이야기를 스튜디오에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테슬라에서 감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는 또 인도 대수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역시 이 고금리 시대에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다른 기업들 전반적으로 퍼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봤을 때는 그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다른 것보다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네. 따라 가지고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니까 우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첫째는 뭐냐면은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비용 절감 이제 테슬라가 비용 절감 얘기할 정도가 됐으면은 사실은 그럴까요? 다른 완성차업체들이 엄청나게 경쟁력이 좋아졌다라고 봐야 되는 게 첫 번째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일단 지금 그 산 마테오 오피스를 문을 닫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네. 거기가 되게 잘 산 동네거든요. 그쵸. 생각보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고급 소비자들 뭐 모델 Y라든가 그 이상 되는 것들을 이제 뭐 상대하는 혹은 다른 그 프리미엄 서비스를 상대하던 건데 이거를 이제 그 폐쇄를 하고 그야말로 비용을 줄이는 상황으로 갔다라는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테슬라가 그 완성차로서는 이제 거의 완성을 했고 이제 자율주행이라든가 다른 어떤 그 또 다른 혁신적인 부분에서 다시금 새로운 아이템 즉 모멘텀을 만들어주지 못한다 그러면 당분간에 이제는 좀 조정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테슬라에 대한 평가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마지막 셀럽 이야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한국의 셀럽들의 말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토 정상회의가 현재 진행이 됐었죠. 현지 시간 29일에 한국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국제사회는 단일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 안보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는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라면서 북한과 관련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한국의 경제수석인 최상목 수석이 폴란드 정상회담 이후에 나온 이 발언인데요. 양국 간에, 그러니까 폴란드 간의 방산 협력이 심도 있게 논의됐는데 조만간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정상의 세일즈 외교의 첫 번째 성과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남겼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한국과 덴마크의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해상풍력, 해운협력의 정부 지원에 계속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일단 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스탠스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좀 내놓았습니다. 요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역학관계가 또 형성이 될까요?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좁게 뭐 북한과의 대북관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크게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왜 나토에 불려갔는지도 일단은 네.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대서양 끼고 있지 않은데 왜 북대서양 조약 기구에 우리가 들어가서 네. 얘기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러시아와 중국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서방 세력 이쪽에 중에서 어느 쪽으로 내가 줄을 설레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큰 압박을 네. 받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지혜롭게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특히나 여기에서 제가 조금 그 우려스러운 부분이 네. 방산이 지금 많이 확장이 된다라는 기사가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방산이 확장이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우리가 전략적으로는 이 서방 세계에 붙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따라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압박도 그만큼 이제 많이 들어올 것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는 증시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그 방산주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는 주들은 있겠지만은 이 전체적인 그 증시로 봤을 때는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과연 이만큼의 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이제 또다시 팬데믹이 지나가니까 이제는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정치적인 수싸움이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나토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곳에 좌표를 찍어서
우리가 위협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중국도 역시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일본이 갔는데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식의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은 일단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원전이라든지 방산 쪽에서의 뭔가 세일즈 성과도 나올 수 있지, 추가적인 발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확인이 되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함께 김성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또 좋은 말씀, 재밌는 이야기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